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외부 환경에서도 사흘 정도 생존이 가능한데요.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어패류, 채소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거나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1-2일 사이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 5일 이내 회복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는 탈수 증상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예방을 위해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식재료는 최소 80도씨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두세요. 상습적인 교통혼잡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상무 교차로가 이달 중 진출입 연결로 확장 공사를 마치고 개통됩니다. 모진대로 상무교차로는 진출입 차량 간섭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구간인데요. 특히 수원지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입하는 연결로는 한 개 차로에 불과해 민원이 지속됐습니다. 이에 기존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했고 이달 중순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상무교차로 연결로 확장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완화되길 기대할게요. 주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종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주민이 직접이 올해부터 더욱 편리해집니다.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한 주민이 직접은 전자서명과 간편인증 제도가 도입돼 누구나 손쉽게 주민조례, 투표, 감사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처리 과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제도가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바일 청구, 온라인 의견조사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광주 쏙쏙이었습니다.